안녕하십니까. 내무관 박 교수입니다. 16시 한반도 저연 현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서부와 서울 서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 중상층의 기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몽골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의 후면으로 강한 산층 세트가 북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나면서 하층의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이 느리게 남하함에 따라 당분간 상층의 한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어 하층 불안정을 지속시키겠습니다. 또한 온도 고 영향으로 마이너스 5도 선이 남해안까지 남하한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500헥토파스칼의 강풍대가 남부 지방을 지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의 하층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1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면 남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섭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섭수역은 점차 북상하여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하층에 난기가 유입되어 하층 불안정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하층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에 섭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섭수역은 점차 북상하여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중국 남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 전라남북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우리나라에 다소 많은 강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